나올 수도, 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에는 우리 같은 공장에서 집수를 이루어온 불법적으로 이해로 일을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정상화 방안이 다음 기자회견에는 반드시 그곳에 합축되어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함께 애청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해결 없이 정상화는 기반이다. 비정규직 해결 없이 정상화는 기반이다. 정상화는 기반이다. 비정규직 협회 셋 결성 셋. 비정규직 불법 판결 다음까지 구속하라. 비정규직.